자, 제비스코 상금 랭킹 현재 팔라존 선수가 1위, 마르티네스 그리고 조재호, 사이건호, 최성원 선수 순으로 이어갑니다. 한 번씩 다 우승한 선수들이죠? 그렇죠. 우승한 선수들 중에 누가 또 성적을 잘 냈냐가 또 상금 네. 랭킹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자, 세트 2대0으로 앞서고 있는 서현민 선수, 3세트 초고. 놓치지 않습니다. 자, 우선 알맞은 속도로 잘 컨트롤 해주면서 지금 다음 공 배치까지 노려주는 지금 속도 조절을 잘 해줬거든요. 비껴치기로 키스가 살짝 났나요? 키스는 지금 나지 않은 것 같은데 네. 지금 키스를 지금 처리를 하려고 지금 두꺼운 두께로 바깥 돌리기로 시도를 했어요. 자, 오히려 지금 빨간 공전 비껴치기를 선택할 줄 알았는데 자세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네. 일단 교차가 됐고요. 교차까지는 잘 되었는데 회전량이 아무리 많아도 닿지 않습니다. 네, 짧았고. 네, 이청열 선수. 살짝 깁니다. 아. 뭔가 지금 감각이 지금 손에 다와 있지 않죠? 그렇죠. 지금 감각이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고요. 자, 서현미. 5로 돌립니다. 현재까지는 요 정도의 이제 감각 차이가 좀 나는 거죠? 그쵸. 서현민 선수는 지금 감각이 오히려 정말 잘 살아있어요. 지금 두께도 어떻게 보면 되게 애매한 어중간한 두께인데 지금 잘 잡아내주고 있고. 까지 돌아와서 득점. 자, 강하게 스피니셜. 이게 마지막까지 힘이 힘이 줄어들죠. 네. 1점만 뽑아냈습니다. 일적고였던 빨간색 공을 지금 노란색 공 뒤로 지금 돌려내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두꺼운 두께를 사용을 했어요. 돌리기. 자, 이게 자, 계속 지금 손에 안 붙어요. 조금씩 빗나가고 있는 지금 이창열 선수. 자, 지금 키스를 또 처리하기 위해서 얇은 두께를 쓰면서 회전을 최대한 시키면서 잘 쳐줬거든요, 지금. 네. 각도가 지금 원하는 대로 지금 잘 만들어지고 있진 않아요. 게임 회전. 짧게. 키스 지나왔습니다. 충분하죠? 네, 안으로 대회죠. 두 번의 키스를 모두 잘 빠져나왔어요.
그렇죠. 지금 키스를 완벽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또 짧은 쪽으로 잘 진행을 시켜줬고. 자, 옆돌리기. 오늘 믿고 보는 옆돌리기인데요. 네. 아, 좋습니다. 쭉 빠져내리면서 듣죠. 자, 키스를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두꺼운 두께로 횡단 형태로 노란 공잘 진행을 시켜줬고. 안으로 돌리기 짧게. 네. 라인 좋은데요? 잘 와. 풀어냈어요. 네. 오늘 뭐 키스도 잘 없고요. 그쵸. 거의 완벽에 지금 가까운 네. 당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지금처럼 조금 예민하게 끌어가는 형태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까다로운데, 아유, 잘 풀어줬어요. 단번에 3득점. 끌어서 바깥 돌리기인데. 다뭐 오늘 군더더기 없습니다. 네. 자, 오히려 지금 뭐 두꺼운 두께로 스핀 형태로 진행시킬 수도 있었는데, 전에 두 번의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강한 스피드로 잘 꺾어놨습니다. 네. 지금 빨간 공을 노리죠. 걸어치기. 아, 조금은 얇은 터치. 자, 4득점. 자, 뭐 워낙 감각이 좋기 때문에 이 정도도 지금 뭐 충분히 해볼 만하죠. 그렇죠. 지금 그리고 어쨌든 원하는 방향 쪽으로 두께가 맞긴 맞았어요. 조금 네. 얇게 맞아서 그렇지. 현재 득점 제로. 자, 지금은 직접 본 듯한데요. 자, 바깥 돌리기로 지금 뒤로 돌아서 왔는데, 아, 앞쪽에 지금 흰공 비껴치기도 있었을 것처럼 보이는데요. 네. 지금까지 계속 조심스럽게 어떻게 보면 플레이를 했던 이창열 선수와는 조금 다른 지금 스타일로 지금 공을 쳐줬거든요. 왼쪽 돌리기 짧게는 없었나요? 자, 또 왼쪽으로 갔을 때는 또 밀어서 짧게 만든 형태가 잡아내기가 지금은 쉽지 않죠. 네.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이창열 선수고요. 뭐 군더더기 없죠. 깔끔합니다. 네. 빠질 데가 없었어요. 그렇죠. 지금 한번더 왔다 갔다 될 뻔했어요. 네. 횡단 포크샷. 자, 지금 감각이 살아있는 상태로 투뱅크. 오호. 이게. 허허. 키스가 났고요. 이게 또 감각이 좋으니까 이게 키스라도 나죠. 잘못하면 그냥 쑥 지나가죠. 그쵸. 쑥 옆으로 지나가기 일쑤인데, 아. 자, 이창열 선수. 자, 대회전인데요. 자, 앞쪽으로 잘 빼냈습니다. 아, 이제, 네. 어렵게 돌아서 이제 득점 출발. 다시 또 승차했습니다.
아, 정말 지금 어려운 상황에 지금 이 두께 맞춰내기 정말 네. 힘들었을 텐데, 잘 풀었어요. 돌리기. 가지. 올라오면서 득점. 지금 무난한 옆돌리기처럼 보이지만 이창열 선수에겐 아닐 수도 있어요. 네. 오늘 줄곧 약간 쉬운 배치에서 좀 실수가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방심할 수가 없습니다. 돌리기 강한해져 쭉. 자, 끝까지 잘 타고 내려왔네요. 원쿠션까지 살짝 끌어주면서 최대한 득점 확률을 살리기 위해 스핀까지 잘 걸어줬습니다. 네. 에베전. 좋은 킬수가 있어요. 그쵸? 네. 오호. 좀 길게 빠지는 공이 됐습니다. 3득점 출발, 7대 3. 지금 테이블 상태가 많이 짧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코너에 저렇게까지 깊숙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좀 자신이 없다 보니까 우선은 길게 깊숙하게 넣는 모습입니다. 조금, 오, 너무 들어왔죠? 그렇죠. 너무 지금 강하게 타격이 들어가면서 많이 꺾였어요. 세워치기. 조금 깊어 보이는데요. 네. 조금은 두꺼웠습니다. 그렇죠. 지금 두께를 두껍게 설정한 만큼 약간의 역회전을 섞어주면서 조금 더 각도를 세우려고 했는데 역회전이 많이 없었네요. 돌리기. 노란 공을 밑에 코너에다 잘 갖다 놨고, 오늘 뭐 승리는 옆돌리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옆돌리기 굉장히 자신 있게 치면서 다음 공 배치까지 노렸는데, 지금 맞을 수 있는 거의 최악의 배치가 나왔어요. 네. 자세도 좀 쉽지는 않습니다. 이 걸어치기가 위기가 기회로 바뀔 수 있을까요? 걸렸고요. 찾아가죠. 아. 네, 걸어치기. 오히려 선택지가 조금 더 있었다면은 좀 고민을 해볼 법도 한데 지금 선택지가 딱 하나였기 때문에 마음 놓고 네. 지금 칠 수가 있었죠. 자, 걸어치기. 이렇게 잘 타고 내려왔고요. 안으로 돌리기로 길게. 자, 충분히 끌어냄. 또 다시 한번 옆돌리기예요. 오늘 서현민 선수는 굉장히 지금 쉬운 공 배치만을 잘 만들어 네. 내가면서 좀잘 플레이 해주고 있어요.
계속 옆돌리기. 회전. 네, 아, 아. 돌아옵니다. 타이로노 득점. 남은 점수는 석점. 자, 쿠션 맞고 생기는 자연 회전각으로 잘 지금 플레이를 해줬고, 또 다시 한번 옆돌리기예요. 네. 자, 이청결 선수가 뭐 해볼 만한 게 없어요. 자, 우선 기회가 한번 오게끔 지금 기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네. 놓치지 않습니다. 하이란 6점. 자, 남은 점수 2점. 웰컴의 넘버원 선수답게. 자, 어떻게 보면 지금 리더의 품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 키스 빗나갔죠. 그리고 딱 득점 트라면서 매치 포인트. 너무 잘 풀어요. 네. 지금 두꺼운 두께를 사용해서 노란 공 돌려내면서 지금 키스 타이밍 정말 잘 잡아내줬고, 아, 회전량 선택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죠. 자, 매치 포인트. 바로 끝내버립니다. 네. 정말 오늘 빈틈이 없는 지금 경기를 보여줬네요. 자, 마지막 이닝도 하이런 8득점. 오늘 최고 하이런은 9점. 그리고 8득점짜리가 두번 있었습니다. 아, 이 컨디션 좋은데요? 이 상태로 밀고 가면 뭐 충분히 준결승 가능하죠? 그렇죠. 지금 뭐 웰컴 선수답게 지금 절대 지금 질수 없는 자존심을 걸었어요. 네. 자, 서유민 선수의 뭐 날아다니는 오늘 컨디션. 대표가 보고 있어서 네. 더 열심히 친것 같아요. 그렇죠. 옆 테이블보다도 훨씬 일찍 끝났어요. 그렇죠. 네. 자, 웰컴 멤버들이 또 열심히 또 응원을 해줬고요. 18강 아주 순조로운 출발을 보여주는 서현미 선수입니다. 자, 그래서 15대 4, 15대 9, 15대 3, 3대 0 승리를 거두는 서현미 선수. 네, 64강 진출 성공을 이끌어냈습니다.